짠, 안녕하세요. 태백에서 시작을 도와주는 요원, 태백 요원입니다. 저 태백 산나물, 태백 곰치를 가지고 여기 6시간 정도를 달려서 해남에 도착했는데, 여기 뒤에 보이시는 푸릇푸릇한 순 보이시죠? 지금 태백은 막 곰치가 막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홍화라는,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홍화라는, 이 새순이 지금 막 나고 있어요. 새순을 가지고 차로 만드는데, 이게 전남에 있는 농업 기술원과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이 홍화순에 대해서 성분 분석과 성분 이제 양리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해서 공동 개발한 또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쪽 어머니들이, 저 뒤에 보시면 어머니들이 새순 따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화도 새순도 따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기에만 요걸 따서 이제 보성에 있는 녹차 명인에게 보내드리거든요. 보내서 되게 맛있고 찬물에도 잘 우러나오는 이렇게 침출차 그거를 이제 만들 텐데, 아이고, 네, 냉열님 안녕하세요. 해남 왔습니다. 해남 송승규님 안녕하세요. 해남 좀 보여드릴까요? 해남은 지금 여기 마늘 거의 다 보면 마늘밭이 마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쪽에도 마늘이고, 우리 최경주 홍합함, 여기 홍화밭이 이렇게, 여기랑 지금 저쪽 빈데 있는데, 여기 홍화밭 사이에도 마늘밭이 있어요. 저쪽에 지금 어머니들이 마늘, 아니, 홍화순 지금 이렇게 따고 계시거든요. 그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배성재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양봉 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던데, 태백도 아직 여전히 바람 많이 불죠? 해남도 좀 바람이 조금 세더라고요. 빛은, 이제 햇빛은 좀 따뜻한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 여기. 홍화라고 혹시 아시려나요? 홍화. 요게 이제 홍화라는 건데, 요 홍화를 가지고, 이 홍화는 이제 거의 뼈 건강 그리고 뭐 골다공증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홍화씨가 뼈 건강에 이제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 지금 요거는 홍화순이에요. 홍화순인데 요거 가지고 보통 뭐 나물도 해서 드시고 된장국도 끓여 드시고 우리 왜 시금치처럼 그렇게 이제 무쳐 드시기도 하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최경주 홍합함에서 전남 농업기술원과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홍화순에 대한 성분 분석이랑 뭐 양리작용 뭐 이런 것들을 공동 개발하면서 요번에 그 홍화차를 이렇게 새로 출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홍보도 하고 판매까지 하려고 왔어요. 요게 이제 홍화, 요 뒤에 보이는 요 홍화를 가지고 이렇게 차도 만들고, 가장 또 좋은 점은 요렇게 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생수병에다가 이렇게 생수병에다가 꼽아서 흔들면은 그냥 바로 찬물에도 잘 우러나는 침출차가 되거든요. 요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혼자 있어서 저쪽 가서 도움을 좀 얻어서 한번 그 차가 나오는 차가 어떻게 우려지는지 그런 거 보여드릴게요. 네, 김영국 소장님. 6시간 걸렸어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그래도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최경주 홍합함에 2021년에 한번 왔고, 그리고, 2021년에 꽃 수확할 때 한번 왔었고, 그리고 그 가을에 파종을 하거든요. 홍화 씨는 가을에 파종을 해서 그때 한번 왔고, 또 작년에 꽃도 한창 필 때, 그때 또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네 번째 방문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오니까 조금 더, 그렇게 막 먼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올 때는 되게 멀리서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번에는 또 조금 길도 알고 이러다 보니까 막 먼 느낌은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저쪽에, 이따 인터뷰 할 텐데, 여기 최경주 대표님. 지금 밭을 저쪽으로 바로 못 가서, 이쪽 밭이 있거든요. 여기가 홍화밭이었는데, 이 홍화밭은, 이쪽 밭은 지금 다 뱄어요. 순을 다 뱄고, 저쪽에 이제 마늘밭 옆에 이제
순이 또 나고 있어서 거기 순을 따서 이제 보성으로 내일 아침에 갈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홍화순 지금 딴 거.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또 해남이 엊그제 그래도 좀 비가 좀 많이 와서 좀 가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해결이 좀 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밭이 좀 질어요. 근데 신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 그래서 제가 아들 데리고 왔는데 아들도 여기 막 들어왔더니 막 흙이 신발에 막 묻으니까 나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홍화순 이제 딴 거예요. 홍화순을 이게 지금 이 밭은 다뺀 건데 홍화순을 베어서 여기 이렇게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갈 거예요. 내일 보성으로 녹차 명인 보성에 다도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찬물에도 잘 우러나오는 우리 홍화차가 그곳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와, 여기 그 뭔가 땅끝이라 그래서 이제 막 태백은 꽃이 조금씩 피고 뭔가 이제 봄이 오는 느낌인데 여기는 이렇게 막 푸릇푸릇한 거 보니까 봄이 벌써 성큼 온것 같아요. 저쪽에도 지금 보이시죠? 핑크색 꽃핀 거. 저기 지금 어머니들이 여기 홍화순 따는 어머니 사촌사분들. 오, 아까 여기서 시작하셨거든요. 여기서 시작하셨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가셨어요. 심장섭 선생님 안녕하세요. 심장섭 선생님 사모님은 좀 몸은 좀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퇴원하셨어요? 여기. 아, 네. 여기 지금 어머니 분들 네 분이서 이 홍화밭을 지금 접수하고 계세요. 어떻게 베는지. 저는 또 홍화순이라 그래서 아주 어린 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컸어요. 이렇게. 오.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어. 잘 끊어지나 봐요. 잘 끊어져. 아, 그래. 사이에서 끊어진대요. 근데 커서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좀 억셀 것 같았는데 보니까 생각보다는 되게 연하게 연해. 툭툭툭툭 끊어지는 느낌이에요. 사이에서도 잘 끊어져. 그쵸. 나는. 손으로도 이렇게 툭툭툭 잘 끊어지네요. 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좀 이게 크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조금 좀센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었는데 홍화는 요렇게 하니까 그냥 툭툭 가볍게 연하네요. 오, 벌써 많이 뜯으셨네요. 아까 저기서 시작하셨는데 와, 금방금방 하셨어. 손이 엄청 빠르세요. 잘하지. 젊은 사람들. 아예 어머니들이 더 잘하시죠? 우리도 이 노인들도 잘해. 그러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많이 드셨어요? 어머니, 지금 모자 쓰고 계셔가지고 많이 먹었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봐야 되겠어요. 아니, 시골에서는 60이면 새댁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래요. 그죠, 그죠? 새댁이라고 하시는데, 어머니 새댁이세요? 나는 이제 헌댁이래. 헌댁이세요? 헌데. 헌데? 조선이 갈 댁이요. 조선이 갈 댁이요. 오.
아까 제가 살짝 여쭤봤어요. 어머니들한테 연세 여쭤봤는데, 거의 80, 아까 셋, 넷다 넘으셨다고 하셨어요. 여보세요. 그 여기서 저기 왕언니 손 들어주세요. 왕언니 왕언니, 아! 왕언니, 헌댁이라고 하신 왕언니. 왕언니. 아, 근데 어쩜 이렇게 정정하세요? 그랑께라. 그랑께라. 아, 홍화밖에 안 드시고 사신다고? 홍화차는 많이 먹었지. 젊으셨을 때? 그럼 지금은 먹도 안 하니까. 지금은 왜요? 이제 아, 다. 그 젊으셨을 때 언제부터 드셨어요? 한 50대 됐을 거예요. 아, 50대부터. 그때 같은 먹었어. 아, 여자들 왜 갱년기 시작되고 골밀도가 그때쯤 막 낮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왜 먹었냐면 네. 골다공증이 심해갖고 골다공증 심하셔서. 어떻게 다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부터 먹었지. 그래서 그 드시고 나니까 좀 좋으셨던 부분은 있으셨어요? 좋았지. 그러니까 여태 먹었지.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저는 연. 안 먹어도 허리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리도 별로 안 아파. 별로 안 아프시고. 근데 아프긴 이, 아프대 아, 많으면. 그쵸. 아프긴 아프대. 아니, 이 연세에 저는 이렇게 막 정정하게 일하실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는데. 생전 안 하셔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나도 안 해. 젊은 사람들 할 때는 나도 못 하게. 에이, 그래도 뭐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엄청 빠르신데요? 날렵하세요. 날렵하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순서가 있다고. 순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왕언니가 지금 제일 앞서 나가고 계세요. 아, 이게 경험은 무시할 수가 없어. 그죠? 잠깐만. 아, 심장섭 선생님 병원에서 퇴원하셨다고, 사모님. 무릎이 안 좋아서 서울 연세병원에 어제 입원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 그쵸. 이게 연세가 조금 이렇게 좀 해가 갈수록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 또 시작하면서 골밀도 좀 이렇게 좀 낮아지기도 하잖아요. 또 염려가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또 그러면 그 간호하시느라 또 고생하시겠는데요? 심장섭 쌤. 이승일님 안녕하세요. 진학규 쌤 안녕하세요. 권기명 원장님 안녕하세요. 최현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진학규 선생님은 태백산 오셨나요? 오늘 태백산 오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거 그 태백에 이제 막 곰취가 연하다고 해서 요 곰취 들고 해남으로 왔거든요. 근데 지금 해남에도 홍화순이 지금 새순이 막 나가지고 지금 요거 채취해서 내일 보성으로 보내려고 지금 열심히 이제 어머니들이 일하고 계세요. 김종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요렇게 일을 하고 계셔. 아. 어머니들 엄청 빠르시네. 우리 여기 지금 도움 주고 계신 분이 최경주 홍합함에 우리 청기누설 홍아씨 연예인이시잖아요. 대표님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들리려나? 이거 이렇게 해볼까? 이쪽에다가 마이크. 밑에요? 이거 바람이 들어갈까봐 바람 소리가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땅끝 해남이고요. 땅끝 해남에서 가장 예쁜 아줌마. 네. 가장 예쁘다면 해남 수준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근데 대표님 너무 재밌으시고 또 털털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신데 이거 홍화 농사 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지은 것은 귀농해서 지었으니까 이제 11년째고요. 네, 그전에는 이제 어머님이 그
저희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지으시진 않았지만, 네. 밭 기퉁이 네. 손 안 들어간 데다가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 대표님도 TV 보면, 네. 원래 그 허리가 좀 안 좋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많이 안 좋았죠. 조금 안 좋은 게 아니라. 조금 아니고 많이 안 좋으셨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또 조금 뭐 무거운 것도 좀 드실 수도 있고, 다 해요. 똑같아요. 다 하신다고.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TV에서 봤을 때도 볼일도도 거의 다 정상으로 돌아오셨더라고요. 네. 젊으시대요, 참. 골밀도가 지금 연세가 참 어떻게 되시죠? 저 5학년 6반? 5학년 6반인데 골밀도에서는 40대가 나오셨잖아요. 네, 103% 나왔어요. 103%? 네. 오, 그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요? 네. 이렇게 좀 안 좋으셨는데 그래도 좀 좋아지셨던 이제 뭐 계기라던가 뭐 지금 이것도 농사 짓는 이유도 있으시잖아요. 네. 처음에 또 어머니가 그게 홍아씨 참 우리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마시는 거 아셨다잖아요. 한 2년 정도 먹었는데 저는 보리차 물인 줄 알고 먹었어요. 열심히. 네네. 근데 한 2년쯤 있다 보니까 제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 보리차처럼 끓여서 먹게 했더라고요. 그냥 보리차인 줄 알고 드시는 건데 네. 나중에 보니까 네. 너가 먹은 것이 홍화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지금은 이제 전국 개인 농가 중에서는 홍화에서 개인 농가 중에서는 가장 큰 면적을 하고 계신다고 네 지금 저희가 올해 한 게 한 3만 평? 올해 네. 더 늘었네요 지난번에 네. 2만 3천 평이라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홍화 씨로만 판매를 했으니까 그런데 네, 네.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제 홍화 순이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 홍화 순 잘라도 수확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비로 더 심고 해서 올해는 3만 평 정도 심었어요. 네. 요거는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홍화 씨랑 홍화 가루를 이렇게 판매했는데 네. 요게 지금 홍화 순이잖아요. 네. 홍화 순을 가지고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가지고 뭐 나물도 무쳐 드시고 네. 뭐 된장국도 끓여 드시고 뭐 그런 이제 나물 용도로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홍화 순차로 네. 새로운 이제 신상품이 개발된 거잖아요. 네. 요거 이렇게 어떻게 홍화 순차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사실은 몇 년 전에 홍화 순을 자르려고 자른 게 아니었는데 제가 하우스에 이제 시범으로 심어 놓고 저는 손이 바빠서 못하고 주변에 뭐 누가 나무를 하느니 짱아찌 하면 조금씩 잘라다가 쓰라고 보냈는데 이게 그러니까 3월 달에 자른 홍화, 4월 달에 자른 홍화, 그 다음에 못 자른 홍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우스 한동에서 그랬는데 일이 바빠서 마늘 다 캐놓고 7월 달인가 가서 보니까 아니 앞에서 잘랐던 홍화는 없는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이게 가지가 더 많이 벌어져 가지고 네, 두 번째는 조금 덜 벌어지고, 그리고 자르지 않는 것은 애대로 가가지고, 수확량이 그 씨방을 숫자로 세어보니까, 제일 먼저 잘랐던 것은 50 몇 개가 되고요. 중간에 잘랐던 것은 씨방이 한 26개. 처음에 이제 자르지 않고 그대로 갔던 것은 씨방이 한 5개인가 6알 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수확이 더 많이 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연구해서 제가 생산비 절감 사업을 받게 됐거든요. 네.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순을 이렇게 자르면 수확이 많이 나니까 사실은 잘라서 버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버리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리사이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전남 농업기술원에 의뢰를 했거든요. 이거 성분 검사 좀 해달라. 진짜 이게 순에는 아무 영양가가 없는 건지 했더니 아 글쎄 연구하시던 박사님들이 홍화 씨를 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홍화 순회가 씨에 있는 성분 그대로 다 있고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러면 홍화 가루라든가 이런 것은 불편하거든요. 요즘 다들 맞벌이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하는데 물을 꾸준히 끓여 먹는 것도 힘들고 가루를 내 건강을 위해서 매일 뭔가를 챙겨 먹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듯 안 먹는 듯 편하게 그 다음에 먹을 때 이게 홍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네, 그냥 물이다. 물인데 맛있는 물 먹을 수 있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잠깐만요. 네. 대표님 인사 좀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네. 아,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강둘님도 들어오셨고. 네. 호배님도 춘천에 클리닉. 아, 안녕하세요. 호배님도 들어오셨고. 신종만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홍계 우리 VIP 고객님 안상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진웅 그 우리 사진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홍아 요거 지금 요 순을 가지고 차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 차도 보성에도 녹차 명인이 또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보성 녹차 명인분이 또 기술이 또 좋으셨는지 요게 찬물에도 잘 우러나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요게 티업이라고 하는 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바로 이렇게 찬물인데 이거 저장고였죠. 저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바로 와서 요거 한번 넣어서 얼마나 잘 우러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고창 천국가시 농장 안녕하세요. 김미옥쌤. 강유나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해남입니다. 해남. 여기 해남 여기 홍화 뼈관광에 도움을 주는 이제 홍화가 이제 지금 새순이 막 자라고 있는데 홍화 씨는 7월 초 초여름쯤 돼야지 이제 수확을 하고 4월에는 새순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타로 만들어서 이 요번에 또 신상품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판매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리고 요 새순을 지금 어머니들이 따고 계셔요. 보여드릴게요. 꽉 눌러주세요. 10월 퍼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의 10월 퍼플님. 여기 잠깐만요. 아이고 아이고. 물을 잠깐만 대표님 이거 보여드릴게요. 요 그냥 생수 물에다가 요거는 티업 제품이에요. 티업 제품인데 여기다 넣어주세요. 꽉 넣어주세요. 물이 넘친다. 아 요즘 너무 바쁘잖아요. 막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물 끓일 시간도 없고. 안녕하세요. 너무 바쁜데 요렇게 그냥 간편하게 생수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드시면은 금방 우러나요. 잠깐만요. 요거 한 뭐 설명서에는 2분에서 3분 정도를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뭐 2분 3분까지 아니어도 1분이면 금방 우러나더라고요. 요게 티업 제품이에요. 티업. 조금 이제 색깔이 변하는데 금방 보여드릴게요. 찬물에도 또 잘 우러나는 또 장점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가 아무리 또 몸에 좋다고 해도 물 조금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흔들려서 조금만. 물이 너무 많아서 조금 흔들어져.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또 맛이 또 별로면 또 잘 안 먹게 되잖아요. 근데 요 홍화 순차 같은 경우는 맛이 그냥 식수 그 보리차 같이 식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처럼 맛이 깔끔해요. 입맛이 깔끔하다는 또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붕어붕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홍화고 홍화 해남의 홍화 지금 밭 농장이고 옆에 계신 분은 청기누설 홍화씨 편에 이렇게 방송하신 연예인이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데 최경주 홍화팜의 최경주 대표님이세요. 여기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 물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따라내고 이렇게 흔드시면 끝이에요. 그냥 두셔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조금 빨리 보여드린다고 그냥 두셔도 잘 우러나는 편이에요. 근데 조금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색깔이 변했죠. 금방. 이게 찬물에도 또 잘 우러나오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요렇게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두시고 바로 마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뭐 요새 텀블러도 많이 사용하시고 하는데 뭐 운동 가시거나 뭐 골프 가시거나 그리고 뭐 등산 낚시 이렇게 가실 때 생수병 챙겨 가시잖아요. 근데 그냥 뭐 맹물 마셔도 괜찮기는 한데 또 좋은 물 마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티업이라고 하는 홍화 티업을 하나 넣어가지고 마시면 또 맛도 좋고 또
또 건강까지 또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죠. 우리 춘천의 센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남의 최경주 홍합팜의 최경주 대표님이세요. 홍화는 다들 아시려나요? 저희가 이거 대표님 이거 열어주세요. 금방 이제 우러났는데 요거 그냥 캡 버리시지 말고 다음 생수 있잖아요. 두 번 정도까지는 500ml. 요 500ml 기준으로 두 병까지는 우려서 드실 수 있으세요. 요렇게 해서 저는 요 물이 좋은 점이 그냥 우리 잠깐만 우리 빛이 있어서 이 물의 좋은 점은 그 그냥 우리 왜 보리차 먹으면 그냥 깔끔하잖아요. 뭔가 곡물차의 그런 순한 맛이 나서 좋더라고요. 입차 느낌이 아니라 그 네. 차 마시면 약간 좀 떨떠름한 맛도 있을 수 있고 약간 끝맛이 텁텁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끝맛 자체가 깔끔하다는 거 낄까요? 그게 좋았었어요. 대표님도 한 잔 드시죠. 다 마실 것 같아요. 안 돼요. 드세요. 안 돼가. 요거 그러면 뚜껑 좀 닫아주세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정식으로 판매할 거예요. 저녁에 정식으로 판매를 하고 지금 낮에는 여기 어머니들이 홍화순을 따서 이제 내일 아침에 보성으로 가야 돼서 지금 열심히 또 작업하고 계세요. 그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정식 판매는 지금 제가 이제 가격은 적어 놓기는 했는데 요렇게 티업이 한 봉지에 6개 들어가 있거든요. 6개 들어가 있는데 택배비 포함해서 원래는 12,000원씩 해서 16,000원인데 지금 이렇게 한 봉지 구매하시면 10,000원이고 10,000원에 택배비 4,000원 포함해서 14,000원이고 두 개 사시면 두 개에서부터 이제 택배비가 무료예요. 택배비가 무료여서 두 개 이상 구매하시면 요거 6봉지, 그러니까 12개죠. 요런 캡이 12개 해서 20,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되게 괜찮은 게 이거 뭐 생수병 하나만 요렇게 꼽아서 드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물 1리터에 두 개까지, 그러니까 500ml 두 개 꼽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 가성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생수 드셔도 좋은데 생수도 괜찮은데 이렇게 좋은 성분의 이제 또 물을 마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거죠. 또 어머니들 양돈목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대표님 싸살하란 말이 밖에 대표님하고 또 이제 말씀을 또 나눠봤는데 저는 저기 어머니들이 더 재밌으세요. 왜냐면 그 전라도에 사투리 쓰시니까 저는 그게 더 재밌어요. 혹시 보시다가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어머니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 테니까 그 시청자분들도 뭐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제가 어머니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홍화순을 이렇게 지금 순이 생각보다는 좀 큰 편이죠. 이렇게 해서 요 새순을 따서 차로 만들고 있습니다. 괜찮죠? 천국 가시나무님 괜찮죠? 구성 되게 괜찮아요. 지금 만약에 두 봉지를 사시면 이제 홍화 같은 경우는 뼈 건강에 이제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 이 홍화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디서부터 이제 접근을 해야 되냐면 홍화라는 게 또 뭔지 또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우리 연지곤지 찍을 때 홍화 이렇게 연지곤지 찍을 때 염료 있잖아요. 빨갛게 생긴 거. 그 염료를 이제 홍화 꽃으로 만드는데 원래는 홍화 꽃이 이제 한약재의 재료로 해서 뭐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에는 그게 어혈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의복에 대한 염색이라던가 뭐 이런 연지곤지 활용할 수 있었는데 홍화 씨를 먹은 지는 이제 이렇게 몇십 년 안 된 거죠. 그리고 홍화 씨를 먹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홍화 순이 또 좋은 점이 홍화 씨는 홍화 순차가 또 좋은 이유는
홍화 씨는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홍화 꽃은 이제 혈액 순환 어혈에 이제 좋다고 하는데 이 홍화 순에는 홍화 꽃과 홍화차에 대한 장점들을 모두 모아서 또 드실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고 전남 농업기술원과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성분 이제 홍화 순에 대한 성분 검사라던가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했었을 때 양리 작용에 대한 검사를 했었을 때 홍화 순과 홍화 꽃의 장점을 또 드실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우리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는 또 커세틴이라는 또 그 성분까지 또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요 좋은 물을 드시는 게 홍화 순차가 또 그런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홍화 씨, 홍화 꽃, 그리고 홍화 순에 가지고 있는, 뭐, 무기질, 이런 부분을 또 가지고 있어서, 뭐 일석삼조? 이런 이제, 효능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가시홍화 순차는, 홍화 순차 상표 등록이란 특허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또 이제 아무나 이게 요게 정품이라는 거죠. 정품을 또 인증해 주는 또 그런 또 장점이 있죠. 고명진 관장님 안녕하세요. 김일남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남은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데 지금 어머니들이 홍화순 작업 한창이세요. 저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쭉 오는데 한참 작업하실 것 같으세요. 오, 이제 어머니 꽤 벌써 많이 한가득 담으셨어요, 어머니. 이렇게 지금. 어머니, 저까지 금방 갈 수 있을까요? 풀이 중에. 네? 풀 때문에 못 가요? 아니 이게 그렇다면서요. 홍화가 그렇죠. 이게 홍화 꽃이라던가 이렇게 잎을 그대로 드시다 보니까 약을 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거 다 네, 풀을 직접 다 매신대요. 다 매셨어요? 아니 이게 가을에 파종을 한다 했잖아요, 이게. 안 했으면 아주 이래. 이거 못 봐. 풀이요? 그래서, 이 어메들이, 홍화 사총사 어메들이 맸어. 안 했으면, 못 보고. 씨도 못 찾아. 씨도 못 찾아요? 이게, 풀이 이 홍화보다 더 많이 커요? 브라제. 냈어도 이렇게 풀이 있는. 지금, 연세 어떻게 되세요? 비밀이에? 84. 84? 여기는 80 넘어야 들어오지 뭐 아무나 못 들어. 왜 이렇게 건강해요? 그러면 또 홍합 먹어서 그래. 그거 오바예요. 홍합 먹어서 그래가. 84인데 정정하시네. 그러니까요.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무슨 순이 이런 거죠? 예? 점순이 뭐 이런 거 아니야? 영자. 나는 최영자. 영자. 84인데 진짜 정정하시다. 그러니까요. 정정 안 하지. 정정하세요. 성함은 정정 안 해. 서방님은 계시고? 야. 왜? 아니, 서방님 부르기만 해도 재밌어? 네 분 다 안 계셔요. 아, 그래? 가끔 그립기도 하시겠어요, 서방님? 안 그래. 왼수라 보기 싫어? 나이가 이 나이에 뭘 해봐 미쳤어. 재밌어야? 다 80 넘으셨어요? 저희요? 저는 강원도에서 왔어요. 강원도 태백 아세요 혹시? 아니 멀리 안 가봤어요. 어딘지는 아시죠? 강원도는 그때 가기는 갔는데 다 80 넘으셨어요. 애기들 90이 다 되어 왔어. 여기는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 여기는 땅 끝이잖아요. 땅 끝인데 태백은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해발이 가장 높은 도시요. 우리나라에서. 아우 진짜 징그래. 그 뭘 웃으면서. 한 번 때 봐.
50년 살았다고. 저는 여기 어머니 하시는 거 좀 봐야 되겠어. 원래는 150년. 풀이 징해요? 어떤 게 풀이에요? 이거 냉이 아닌가? 이런 거 냉이 꽃도 있고. 아, 지금 이렇게 또 저기 홍화순을 이렇게. 요거는 뭐라고 해요? 저희는 홍화순을 딴다고 표현했는데 뭐 벤다고 표현해야 돼요, 어머니? 비는 거? 엄청 손놀림이 엄청 빠르세요. 10년 90이란 말이야. 조창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현미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해남에 왔습니다. 해남. 해남인데 지금 제가 와 있는 밭은 여기 홍화밭이에요. 가시홍화인데 가시홍화가 또 키우기가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재배하기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 그만큼 뭐 가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하기도 힘드시고 그리고 그 알이 좀 작아가지고 수확량도 작고 해서 이 가시홍화라는 게 전국에서 생산량의 한 10%밖에 안 한대요. 홍화 농가에서 이제 일반 가시가 없는 일반 홍화가 있고 그리고 가시가 있는 이제 홍화가 있는데 그 가시홍화가 재배가 또 어려운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국에서 생산 홍화 생산량의 10% 정도만 이렇게 홍화 가시 홍화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해남에 있는 최경주 홍화팜은 개인 이제 농가로서는 최대 면적 올해는 3만 평 이제 농사 지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대규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 홍화는 가시 토종 가시 홍화인데 여기 최경주 홍화팜 대표님 시어머니가 함양에서 종자를 이제 구해오셨대요. 구해오셔서 40년 동안 이제 종자 보존을 하신 거죠. 이게 한 해 한 해 매번 이제 파종을 하셔야 된대요. 한 해. 근데 지금 요 홍화는 봄에 파종을 한 게 아니고 가을에 파종을 해서 겨울 지내고 그리고 이렇게 봄에 거기서 그때 이제 좀 싹이 나고 이제 그 겨울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순이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지금 이만큼 또 자랐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순이 또 막 나왔을 때 가을 때쯤에 그 풀매기 한번 또 하셔야 된다면서요, 어머니. 네, 가을에 한번 메고 또 봄에 이렇게 또 한번 메셔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이제 약을 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들 손이 굉장히 많이 간대요. 어머니들 손이 많이 가요? 가지고 고재왕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땅끝 해남에 왔는데 여기 청기누설이라고 하는 그 건강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홍화씨 편으로 이제 방송에 나온 최경주 홍화팜에 홍화 농장에 왔어요. 홍화 농장에 왔는데 보통 이제 초여름쯤 되면 홍화씨를 가지고 그 뼈 관광에 또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홍화가 우리나라에서만 일단 홍화 씨를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옛날부터 이제 민간 요법으로 어떤 골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왔었을 때 홍화 씨를 가지고 이렇게 갈아 가지고 먹으면 금방 붙었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민간 서적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선 좀 유명해지기 이렇게 아시는 분들만 이제 좀 찾기 시작했던 건데 그래도 최근에 그 여성분들 있잖아요. 여성분들, 갱년기 여성분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어머니들 있잖아요. 어머니들의 50, 60대 분들의 어머니들이 예전서부터 드셔왔던
것들 그리고 뭐 이야기 들어왔던 것들이 있어서 여자분들 갱년기 갱년기부터 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홍화 씨를 가지고만 그냥 그동안 홍화 씨를 가지고 드셨다고 하면 지금은 요 홍화 순을 가지고 홍화 순에도 또 좋은 성분이 전남대학교랑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좋은 성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분석하셔가지고 공동 개발한 또 제품이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일해서 벌어가지고 낯질러 놓았다. 우리 교수님 저기서 막 여쭤보셔. 낯질러 놓았다 그러죠. 그 아저씨. 햇빛을 줘야지. 춥진 않으세요? 안 추워. 안 추워요?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좀 추운 것 같은데. 아니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아싸가 없지 며느리가 돈을 안 줘. 돈을 안 줘 며느리가. 혹시 가서 엄마 용돈 좀 이러면 싸가지 없는 놈. 전현석 사장님 안녕하세요. 해남에 왔어요. 해남. 해남에 왔는데 요게 홍화예요. 홍화. 혹시 홍화 아시려나? 전현석 사장님은? 야, 진짜 대단했어. 진짜 보기 좋아요. 저도 이제 말로만 그 홍화 씨가 뼈 건강에 좋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은 봤었는데 실은 홍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것들. 야말이 같이. 예. 서울 왔어? 강원도 왔어. 강원도요. 어머니 강원도 아니고 이 사람은 강안도. 강원도요. 강원도. 여기서는 강안도라고 한다니까. 응, 강안도라 얘기해요. 그냥. 강안도? 그거 뭐. 아, 태백이요. 태백. 어머니 태백 아세요? 모르게. 모르지. 강안도만 강안도지. 태백이 모르는데. 탄광 지역 태백 모르세요? 태백 몰라. 태백 모르세요? 강안도 몰라. 강안도도 모르지. 가봤지만. 헐. 강안도도 잘 모르지. 말만 그래. 아, 말은 들어보셨어요? 강원도? 어머니 집에 TV 안 나오세요? 아, 6시 내 고향 이런 데서 강원도 나오잖아요, 어머니. 아, TV 안 나오시죠? 아, 여기 해남에 전기 안 들어와요? 아, 강원도 왜 모르세요? 청정 강원도, 청정 해남처럼 청정 강원도인데. 그러면 그 원래 고향이 해남이세요? 그라제. 그라제. 그러면 해남 말고 어디 다른 데는 안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진짜요? 그래도 여기 전라도 이렇게 또 가까운 데는 또 놀러 가셨을 거 아니에요? 젊은 날에는. 안 갔대. 진짜? 안 갔대. 안 가셨대. 안 갔다 한 말이요. 진짜요? 왜 안 갔어? 왜요? 한 말이요. 에이, 자식들 쓰라에 몇 명이신데요? 지수님들한테 전화해서 일러버려야지. 자식도 없어. 자식도 없어요? 아니, 자식 키우시느라고. 바빠서 못 갔다 그러면 이해되는데 돈 없어서 못 갔다는 거는 이해 안 돼요. 알아요? 네. 내가 거짓을 잘못했어. 그 거짓부렁 아니에요? 거짓을 내가 잘못했어. 이 할매 총장이가 그래도 돈은 제일 많이 아 그래요? 네. 아, 할머니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아니지? 자네 어디서 그런 소리 듣고 그런가? 자네는 어디서 그런 소리 듣고 어디서 그런 소리를 안 들어도 알지 왜 그게 안다 그러냐 내가 어디 어디 아니 마늘만 혼자서 해놓고 노물 안 사요 사람을 안 사 나는 내가 일을 못하게 이렇게 사람을 사서 홍화를 자르고 하는데 아 내가 하기도 하는 일을 못하게 사고 혼자서 마늘을 다 뽑고 혼자서 마늘 그 어머니가 엄청 부지런하시다. 엄청 부지런하시네. 손이 엄청 빠르셔. 꾸준히 하셔. 아, 그래요?
아, 너무 웃겨. 차희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콩지 언니 안녕하세요. 잘 도착하셨어요? 해남에 6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아직 해남 바람 좀 쌀쌀하네요. 여기 우리 홍아예요. 홍아 순이에요. 홍아 순을 가지고 차로 만든다 하여서 4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또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밭에서 직접 이렇게 어머니들이 새순을 이렇게 저는 딴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뵌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새순을 이렇게 홍아 새순을 요거는 무슨 낫인가요? 낫. 부추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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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금 좀 크기 한 번만 잠깐 보여주세요. 저 긴 그 벽에는 긴 낫만 봤는데. 여기 보시면 아니 그냥 어머니 잠깐만 들고 계세요. 네. 여기 빗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좀 작아요. 좀 작은데 요걸로 원래 부추 많이 베신다고 하는데 요거를 가지고 가시 홍화 순도 이렇게 슥슥슥 베고 계셔요. 근데 안 베겨도 돼요? 네. 신기했어요. 저 이런 낫 처음 봐요. 부추낫. 부추낫. 우리도 이런 나 처음 보여. 우리도. 예? 이런 나 처음 보세요? 아. 슥슥슥. 아, 어머니 지금 막 저기 손으로도 꺾으시고 또 손이 또 빠르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막 풀도 나는 것도 막 다 뽑으시고 이게 다 이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먹다 보니까 약을 칠 수가 없어요. 약을 안 쳐.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손으로 다 풀을 다 뽑으신대요. 아, 농사 쉬운 게 없네요, 어머니. 다 애롭게. 애로워요? 응. 어려운 거 아니고 애로워. 다들 날씨 차가워 그러신데 다들 지금 요 시기 아니면 또 그게 안 되죠. 지금 해야 되죠. 네? 이번 주 안에 끝내야 돼요. 그 4월 달에만. 네. 왜요? 이게 이제 더 두면 안 돼요? 이 버싱기가 없어. 이제 버서. 아, 이제 발음도 안 돼. 버서져요. 버서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좀 뻣뻣해진다 그러죠. 아, 이게 지금은 연한데 네. 손으로 이렇게 꺾어도 이렇게 톡톡톡 끊어지는 그렇게 이제 연한 게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요즘은 소비자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데이터잖아요. 네. 저희가 해보니까 3월 것보다 4월 첫 주 이때 한 게 가장 좋아가지고. 뭐가 좋아요? 성분 검사에 비교를 해보니까. 뭐 나왔어요. 이때. 그러니까 3월보다는 4월달 이렇게 홍화순이 더 좋다는 게 이제. 역시 과학 기술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그죠? 네. 요즘은 데이터 시대인 것 같아요. 그쵸. 농사도 똑똑해야지요. 여기 밭 말고 그러면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이번 주 내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부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좀 필요한 양만큼만 하니까. 아, 다 하는 건 아니고. 네, 저희가 3분의 1 정도 하면 3평 정도. 3분의 1? 네. 그러니까 다 그 3만 네. 평 중에서 1만 네. 평 정도만 순을 베어서 네. 그 납품할 양만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 보성으로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자른 것들은 네. 그 또 뭐가 새순이 나고 뭐 홍화 씨가 달리고 뭐 이렇게 홍화 꽃이 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얘들이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있으면 네, 네. 정도 아, 지금 이렇게 막 저희가 네. 막 빨고 막 그랬는데, 아, 생명력이 진짜 강하네요. 얘들이 겨울도 또 나서 생명력도 강한데, 네. 보니까 지금 이 사이에 보면 이렇게 곁순들이 나오죠? 네네네네. 이것들이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잘랐는데, 이 옆에서 네. 순이 이렇게 또 나와서. 가지가 나온다 그러죠? 그럼 이렇게 자르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지나면 또 다시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 정도 아, 그렇구나.
신기하다. 저는 여기서 다 잘라내가지고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잘라도 또 다시 젖순이 나와서 홍화씨를 또 수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확은 똑같이 해요. 자른 거나 자르지 않는 거나. 자른 거나 자르지 않는 거나. 그러면 2만 평은 그럼 안 자르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그냥 이렇게 쭉 자란 그래서, 네. 그거와 자른 것에 또 차이점이 있어요? 알맹이 크기로는 안 자른 게 더 굵고 안 자른 게 더 굵고 알맹이 굵기고 네. 근데 대신에 이게 분지가 많이 나오니까 수확량은 자른 게 훨씬 많이 나오고 아 수확량으로 따지면은 네. 그게 이제 더 많이 나오고 네. 그리고 안 자른 거 새순을 자르지 않은 거는 알이 더 굵은 거고 네. 토종 홍화씨라서 그렇게 또 굵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야물었다 하죠. 저처럼. 대변인처럼. 홍아씨 아마 못 보셨을 텐데 홍아씨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강원도 쪽에서 보면 약간 메밀씨, 메밀씨처럼 조금 닮았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봤을 때 이거 메밀 같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메밀처럼 생겼어요. 씨는. 그 씨를 가지고 볶아서 물을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볶은 홍아를 가지고 또 가루를 내서 분말로 뭐 요플레라던가 뭐 나물 무침이라던가 음료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드시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거는 홍화 순우를 가지고 또 나온 새로운 제품이에요. 새로운 제품인데 홍화 씨에 있는 성분, 홍화 꽃에 있는 성분 그리고 홍화 순 자체에 있는 또 성분까지 또 세 가지 다 좋은 성분들을 다 드실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게 그냥 침출차인데 찬물에도 잘 우러난다는 거. 막 물을 끓이거나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 가정 없이 뭐 생수라던가 그냥 따뜻한 물에도 물론 또 잘 우러나고 그냥 이런 생수병이라던가 생수 뭐 이런 데다 넣으셔도 금방 이렇게 우러나온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최정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금 사진 찍어주신다. 너무 멋있어요. 잠깐만요. 강원도 아니고 지금 다 우리 비켜도 돼. 뭐 좋은 작품이 나올 건가 봐요. 벌써 시간이 5시 14분이네. 이제 어머니 선생님 한 분만 계셔야 돼. 아니 거기 계시면 좀 나와주세요. 잠깐만 이쪽으로 잠깐 나와 쉬셔. 쉬셔. 이쪽으로. 와 사진 한 컷을 하기 위해서. 더 나와주세요. 한 걸음만. 한 걸음만 앞으로 좀 더. 됐어요. 됐어. 거기 계시고. 모델님이 너무 좋으시다. 우리 84세의 어머니셨어. 자. 이제 어머니들 퇴근하실 시간이시네. 퇴근하셔야 돼가지고. 숙여보세요. 아니, 수구리. 아까 제가 한 도착한 시간이 한 4시? 4시쯤 됐는데, 4시부터 막 시작하셔가지고, 1시간 동안 한 밭에 한 반 정도, 이렇게, 막 하셨어요. 근데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84세, 85세, 아까 왕언니 86세라고 하셨는데, 다들 막 정정하시게 일하시는 모습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큐! 그쵸, 뿡어뿡어님. 그쵸, 84세에 다들, 84세인데 다들 이렇게 정정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또 저도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건강 관리 잘 해야 되겠다는 또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얼굴 안 나와. 얼굴 안 나온다니까. 허리 어디까지 펴져요? 이분이 왕언니신데 86세신. 81세. 네. 아까 86세라 하시지 않으셨어? 81세. 84세. 왕언니 91세시래. 91세인데 허리가 어떻게 저러셔?
하기도 하지. 와, 대단하시다. 유모차도 안 끄셔요? 네, 여기 내부는 유모차도 안 끄고 지팡이도 안 나고. 와, 여기 홍아밭 사총사 어머니들 너무 멋있어. 홍아밭 어벤져스 아니에요? 완전 든든하시겠는데? 91세래요. 홍아붕어님, 저 몰랐는데 어머니 91세시래요. 저 아까 나 연세 제대로 말씀 안 하셔가지고 86세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아니래요, 91세래. 누님. 아, 진짜. 아, 힘들다, 힘들어. 홍화밭에서 작품이 나오겠는데요. 이제 숙이세요. 좀 숙여보세요. 숙여요. 최대한 많이 숙여요. 허리 아픈 사람. 지금 사진 촬영 중이라서. 저기 감독님이 자꾸 사진을 찍으시는데. 하리필하고. 이렇게 지금 자꾸 이렇게 오더 주셔요. 너무 티비를 많이 여기 티비 나오는구만. 아니 텔레비 나오는구만. 아우 어머니. 웃으려고구나. 이렇게 지금 어머니들 이렇게 또 작업 막 하셨어요. 그 어머니들 수고로움이 또 없으면 이거 누가 또 작업하시겠어요. 그쵸? 그죠? 어머니 이제 그만 하시래요. 이제 퇴근 하실 시간이래요. 칼퇴 아세요? 칼퇴라는 말 아세요? 칼퇴? 칼. 칼은 알죠? 이 칼. 네. 칼퇴.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 칼퇴가 칼퇴. 칼퇴. 칼 퇴근해야 된다고. 칼같이 퇴근해야 된다고. 칼같이 퇴근하라고. 칼같이 퇴근. 맞아요, 어머니. 칼같이 퇴근하라고. 예. 농촌에서 그게 안 되죠? 그 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안 해. 시간이 있어. 있어요? 네, 안 한다, 그러고. 아니, 그거 남의 집 일은 또 그런데 내 집이랑 또 그게 내 아니잖아. 그거 받으러 가고 있어.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 너무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오늘은 그만하시고 또 좀 쉬셔야지 또 내일 일하시러 오시죠. 항상 이 시간에 끝나라. 항시 이 시간에 끝나요? 예. 5시까지?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아침 아니 어느 거 오후에 한 마리만 했어. 하루 안 하고. 오늘 아까 점심 식사하시고 한 11시쯤 오셨다 하셨나? 11시. 11시 다 돼요. 내일은 또 아침부터 오셔야 돼요? 예. 아유, 또 바쁘시겠어요. 오늘 이제 또 그만 하시고 조금 쉬셨다가 예, 내일 또 오셔야 되니까. 예. 아니, 누구죠? 여기 어머니 91세시래요. 어머니 91세. 지팡이도 안 지으시고 유모차도 안 끄신대요. 허리 꼿꼿하셔. 와, 신기하다. 아, 짱짱한 살. 여기 담아야. 아, 어머니들 여기 오니까 너무 정겨운 것 같아요. 이런 뭐 전라도 사투리 이런 거 이런 그 지역만의 고유한 그런 언어들 있잖아요. 그런 언어가 되게 정겨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도 자꾸 재밌으니까 따라하게 돼요. 번개제비님 안녕하세요. 이두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여기는 해남입니다, 해남. 저도 태백에서 오늘 이제 해남으로 왔는데, 저희 이따가 저녁 시간대에 이제 홍화순을 가지고
홍화순 차 판매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홍화순 따는 모습들 어떻게 베는지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고 이따 저녁에 정식으로 다시 라이브 커머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게 홍화순차가 찬물에도 또 잘 우러나고 또 마시기도 또 간편하고 그리고 좋은 성분까지 또 드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번 기회에 저희가 4월 말까지만 또 할인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저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기 어머니들. 어머니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저 이제 방송 끝낼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제 끝날 거니까 안녕히 계세요 해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퇴근하시겠습니다. 갈라요. 네. 저도 지금 좀 바람이 불고 쌀쌀해서 이제 또 조금 자리 이동하고 또 준비해서 다시 저녁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센스님 계속 봐주시고 계신데 감사합니다.